인도설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수살과 한 사람이 그 말수 한 사람이요 쥐 한 마리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쥐를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가득 찬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항상 생활 가운데 고양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쥐를 한참 동안 관찰하던 마술사는요, 쥐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변신한 고양이는 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된 다음서부터 머릿속에 개가 자꾸만 생각나서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하여서 이 고양이가 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이 고양이는요,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머릿속에 호랑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는요, 또 다시 한번 마술을 일으켜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밀림의 왕자라는 이 뭐 큰 동물로 호랑이로 정글의 왕자인 그런 호랑이로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는데 이 호랑이가 글쎄 또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사냥꾼의 엽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의 엽총을 생각해 두려워서 또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술사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쥐가 다시 쥐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쥐가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하면 굶주릴까 봐 두려워하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들이 두렵고 학생은 공부와 진학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가 침체되면 내 직장과 사업체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작고 큰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그 내면을 파고들면요, 딱 하나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고 있는 DFW 지역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감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고 이로 인하여서 증시도 33년 만에 대폭락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매우 엄중한 두 단어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금요일에 연설에서 앞으로 8주가 중요하고 다음 주 초까지 50만 명을 추가로 검사하고 한 달 안에 500만 명을 검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구글 회사의 웹사이트 전문 인력 1,700명을 투입을 하고 월마트 등의 그 대형 주차장을 빌려서 한국에서 사용했던 드라이브 트루, 즉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 장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주일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매뉴얼을 구성하여서 대응 1단계를 적용하였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상황에 따라 곧바로 2단계를 적용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3단계를 적용하여서 주일 예배 외에 모든 교회의 모임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준비를 마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부터 당분간은요, 바로 주일 점심은 제공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 더 급박하게 변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대응 4단계를 적용하여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요, 그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과 지방의 그 목사님들과 회의를 거듭거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과 두려움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염려로 주일이나 교회 그 주중 모임에 가지 않거나 혹시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쓰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을까 봐 두려워했고, 막상 교회에 가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혹시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행하시더라도요, 그것에 대해 비난을 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국가 행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쯤을 그 먹이신 그 사건 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일을 겪은 후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제자들 역시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등등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다에서 큰 바람으로 인해 생긴 그 큰 파도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늘의 말씀은요, 저물매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날이 저물었던 시간은요, 바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그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요, 많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사 보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음식을 모으게 하셨는데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그런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은 억지로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휩싸여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배를 타워 그 바다의 반대쪽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들과 또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비록 날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제자들 중에는 어때요? 베드로와 같이 아주 대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배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숙련된 베테랑의 그런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바다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했고 그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일으켜서 장차 자신들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그 부러움의 시선과 인기에 대한 그 생각을 한 나머지 그들은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으로 가버나움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어 일어난 그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그 기록과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파도가 일어나더니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가진 뜻을 보면요 큰 바람에 의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바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여서 바로 배가 거의 파선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제자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 바다는요 서쪽의 그런 지중해와 동쪽의 그 시리아 사막 가운데 있었고요 그 주위에는 아주 높고 낮은 그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종종 이 바다에서는 바다에서 형성된 대기와 그 사막에서 형성된 그 대기가 만나서 부딪혀서 이상 기류 현상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당시에도요 이런 한 그런 돌풍 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사실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라면 다 알았던 사실이에요. 이 바다에는 그런 기류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요한이 구태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얼마 전에 비슷한 폭풍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믿고 그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도 예수님이 권위 앞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그 무리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두려워 굴복하는 것도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혈루증과 같은 그 병마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사라지는 것도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죽게 했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여 사라져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만난 그 당일 낮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만 명에서 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제자들은 직접 보고 직접 동참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큰 바람으로 인해 큰 파도의 그 위험을 당하자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알았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부르지도 않은 채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알았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선물을 받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요, 우리는 경험을 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또한 우리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진짜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팬데믹으로 공식 지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두려워하며 떨었던 제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가 아는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것이 확산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물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물과 휴지와 손 세정제와 쌀과 약들과 그 마스크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뭐 월마트나 웬만한 그로서리 가면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냥 그 값싼 가격으로 그 모든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입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에 그것을 3배, 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럴 때일수록 그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러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면역력이 약한 그 분들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날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혹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동안에요,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계신 곳에서 그것이 뭐 교회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께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삶으로도 알아 얻는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잘할 수 있는 것, 노적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요 폭이 가장 긴 곳의 그 거리가 약 한 7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어둠이 시작된 그 저녁서부터 다음 날 사경, 즉 오늘날의 그런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에서 6시까지 그들은요 밤새도록 이 배에 노를 젓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여리쯤 거의 한 뭐 3에서 4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한 역풍이 불어서 진작 건너야 했을 이 갈릴리 바다의 한 가운데밖에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 바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가 빨리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아무 땅이라도 닿게 노를 젓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요 성난 그 파도 가운데, 그 파도를 넘어서 먼 곳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그 육지에 계시고 날이 밝아야 우리가 있을 이 가버나움에 오실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이 사냐 죽으냐라는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울받을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가득 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상상으로 만든 그 편협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요 그냥 바다 위를 막 떠돌아다니는 유령으로 여겼고요, 그 유령 같은 것이 자신들에게 향하여 오자 어때요? 그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좋고 아주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토록 명백하게 알았던 그 주님을요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두워지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계가 있는 자신의 그 감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증거만에만 우리가 의존을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요 그분이 아주 최근에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기 전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진짜 나의 영적 생활은 진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아주 최절정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고요, 감정 때문에 약해지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우리 삶을 맡긴다면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하시기 위해서 바로 20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구약에서 나는 모모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에서 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소개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겁에 질린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제자들은요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immediately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상황이 그치고 배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닌 영접하여 삶으로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그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알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알 때에 어떤 새로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법칙은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한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바로 동일한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사이에서 여러분 영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기쁨을 가지고 또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 꿋꿋이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